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이제 촬영 전부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이제 각종 관공서에 허가 받는 일도 쉽지가 않았었고, 의상 그리고 분장, 장소, 촬영 감독, 편집은 또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거의 한 달 가까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한 만큼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촬영 당일날 또 진행했는데, 촬영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제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분장도 계속 다시 하고 장비도 옮기고 촬영도 계속 여러 번 시도했었고, 녹음도 힘들게 했었지만은 촬영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혹은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역사와 음악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드는 것을 갈망했었고,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국보와 보물, 사적 등 역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우리 음악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번 곡에 딱 맞는 테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관공서에 허가가 필요한데, 중간중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다행히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과 경북음악창작소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촬영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경주남산, 첨성대, 계림까지 관광지이자 문화유적지인 곳에서 우리가 어쩌면 처음이지 않을까,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원활한 촬영을 위해 힘써주신 경북음악창작소의 정재경 차장님, 강나연 매니저님과 국립경주박물관 이성현 주무관님, 그리고 허가를 수락해주신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시청 측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서 제일 많이 이동하면서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아서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경주의 왕릉들이랑 여러 유적지 안에서 드럼을 설치했다 해체했다 반복되는 고된 일정이 많았지만, 고생한 만큼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8월쯤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경주에 답사를 갔었는데, 그때 유적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와, 이거 우리가 촬영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촬영 일정을 전부 해냈고 우리는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신곡은 로스 오브 인펙션이 처음 활동하던 시기부터 있었던 곡입니다. 다만 그때는 지금의 느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좀 더 느린 다운템포의 느낌이었고, 지금과 비교해보면 좀 더 무거웠었죠. EP 다크 디멘션을 발매한 후로 저희 스타일은 계속 변해왔고, 그 과정 중에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신곡은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 녹음은 경북음악창작소, 믹싱과 마스터링은 아이어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여 최고의 퀄리티를 냈다고 자신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